자, 제이제이 새끼새끼 오늘의 요리는 치킨입니다. 제이제이 TV 구독 리즈 그럼 오늘 세수라도 좀 할게요. 손도 안 씻고 먹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촬영하고 일어나니까 치킨을 먹으라고 양치하면서 오늘 어떤 요리를 할지. 치킨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생각보다. 잠을 깼어요? 차가운 치킨을 마침 배달을 시킬 수가 없어서. 야, 이거 아침부터 치킨을 오늘 먹을 치킨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그리고 소금도 뭐 요거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네. 찬 걸 먹긴 좀 그래요. 나눠 먹어야지 이거. 그 다리는 하나 먹자 그래도. 야, 닭 모가지. 모가지 먹어야지. 아니야, 그 가슴살은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살이 없는 부위들로 좀 제가. 이게 차가운 게 냉장고에 넣어놨었어요. 네. 댓글 보니까 막 다른 것도 많던데, 맛있는 거 되게 많던데. 쉬드분도 댓글이 있더라고요. 쉬드고요? 굳이 이런 것까지 도예먹처럼 가야 될까요? 제 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면 나도 좀 먹고 살자 이것들아. 식은치킨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는 게 이거 바삭해지고 좋아요. 맛도 있고. 아, 근데 입맛이 안 도는데. 에어프라이어에 따끈하게 데펴온 치킨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브랜드 치킨이랑 좀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원래 브랜드 치킨보다 이런 동네 치킨 더 좋아해요. 동네 치킨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튀김옷이 아예 얇게 돼 있다던가, 튀김 옷에다가 완전히 풍덩 빠트려서 진짜 볼품 없는 그런 튀김들. 근데 그 맛도 있어갖고. 맛있는데 살짝 좀 기름지긴 하네요. 아침 치고는. 다음부터는 이런 뭔가 야식거리 같이 막 기름진 거 먹을 일 있으면요, 전날 밤에 촬영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밤에 촬영을 하고 아침 점심을 먹는 거죠. 어때요? 맞아요. 왜요? 야근해야 되잖아요. 얘네는 지금 아껴놔야 될 것 같아. 살짝 느끼하긴 한데 살짝 아껴놓고 콜라만 좀 먹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돌발 미션을 드릴 거예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거 뭐 사다리 타기. 재료값 제한 5,000원. 3,000원도 있는데 3,000원? 이 금액 안에서 다 사. 네, 이번 새끼새끼 요리를 할 때 그 금액 안에서 재료를 네, 사용해야 됩니다. 한 끼예요? 아니요, 전체다. 그럼 이거 재료 부족하면 어떡해요? 부족한 대로 하셔야죠. 그러면 만약에 있는 재료를 쓰면은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차감을 하도록. 합리적으로요?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든지. 아, 그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최저가로 해주세요. 솔직히 최저가로,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죠. 원래 갖고 있던 거니까. 대신 소스는 네, 한 숟갈에 200원씩. 소스가 한 숟갈에 200원이라고요? 네. 칼 없이 요리하기. 칼 없이 요리하기. 재료 한 개 빼기. 투자 사용품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타일이냐? 혹시나 들쳐볼 것 같아서 액자에 담아왔어요. 아, 근데 이게 쉽지. 비치지도 않아요 이거. 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6번! 바꿀 게 한번 드릴게요. 걸린 거 같은데 무제야 지금. 안 바꿔. 6번 두둔 둔 두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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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도 최대한 활용하고 5,000원으로 두 끼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끼 해결. 만두를 잡아야 돼.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아, 아침부터 치킨 쑥 좀 니글니글한 것 같아요. 재료를 챙깁시다. 이거 당근 말라 비틀어졌거든요. 수분 다 날아가가지고. 이거 얼마에 주실 겁니까? 두 개 해가지고 1,000몇백 원. 이거 솔직히 무료로 줘야 되는데 안 되고 200원. 200 오케이. 오케이 200원. 이게 2,000원짜리 마늘이거든요. 이렇게 300원 안 됩니까? 인정. 보통 깐양파 기준으로 제가 맨날 사는데 마트에서 1,100원 받았습니다. 두 개. 근데 얘는 안 깐양파잖아. 400원. 아 참. 설마 반찬하는 건 아니겠지? 200원. 콜? 콜. 아 이건 해줘야죠 솔직히. 콜, 콜. 만약에 진짜로 막 3천 원, 5천 원밖에 안 했는데 요리를 못 만들어 먹을 정도로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럼 콘텐츠가 안 되잖아요. 뭐 일단은 집에서 가져가는 식재료들은 산정을 해서 차감을 할 건데 다른 집에 가서 재료를 공수를 할 수 있다.
난 자신이 있다 하면 그 재료는 차감 없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집에 가. 아는 사람 집에. 일단 오늘은 일단 최대한 맞춰볼게요. 처음이니까. 아니, 당근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큰 거에서 조금 잘라서 바꿔가면 안 됩니다. 이만큼에 200원 어때요?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아래 거 인정. 오케이. 갑시다. 봐봐, 양상추가 1,500원. 1,500원이면 한 통 살만해. 야, 씨. 삼계탕 재료 2,000원. 2,000원. 이렇게만 삽시다. 자신감 충만해져서 어깨 으쓱해졌어 지금. 3,500원. 800원 남았네요 아직. 800원. 오케이, 소스를 위해서 일단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을 먹어서 내가 운동을 그냥 제대로 그냥. 점심 먹읍시다. 치킨으로 두 번째로 만들어 먹을 요리는 맥도날드 같은 데서 파는, 파타이스 그런 데서 파는 치킨 랩? 랩! 밀가루가 1kg 짜리인데 박력 밀가루 이거거든요? 1kg에 1,100원. 굉장해요. 200g, 200.5g인데 200g 하면은 220원 인정? 인정. 오케이. 150g짜리 베이킹 파우더 550원. 한 숟갈도 안 써도 되거든요? 80원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150g짜리인데? 80원. 80원? 요 정도만 뿌리면 됐습니다. 서울우유 식물성 아시아버터 3,200원. 10g에 160원이요? 10g! 딱 맞아요! 딱 맞아, 10g! 소금. 아, 소금에 깨가 섞여있어, 이거. 손은 제대로 닦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리하기 전에도 닦았고, 지금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붓고. 밀가루 조금 더 넣어야 되나? 지금 얼마 남았어요? 140원. 40원어치만 바꿔야죠. 오케이. 인정. 인정. 오케이. 반죽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다 왜 넣는 거죠? 숙성해야 돼요. 피자 반죽도 원래 숙성해서 만들잖아요. 피자 반죽. 재료 손질을 하겠습니다. 닭뼈를 발라야 돼요, 닭뼈. 이제 얘는 양념을 좀 빼야 돼서 물에다 담가 놓겠습니다. 양념이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물에다가 좀 푹 담가 놓을게요. 이거 제 침이 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근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저? 피클처럼 톡톡 터지는 그런 맛이 없어. 그러면 뭐야? 치킨 무! 재료 준비 끝! 숙성을 시킨 거를 잘 펴야 돼. 야, 이 정도면 뭐. 피자 하듯이 던져서 돌려봐. 도우슛 또 내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느낌 괜찮은데요? 어? 까불지 않겠습니다. 이게 버터가 들어가서 기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붙죠. 되잖아. 또띠아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괜찮죠, 생각보다. 또띠아를 만드는 장인의 모습. 또띠아 양상추, 당근, 양파, 메인 메뉴 치킨. 야, 이거 맛 없다고 할 수 있어? 이거 비주얼만 보고도 맛 없다고 할 수 있냐고요? 소스가 한 숟갈에 200원이라고요? 200원. 불닭 마요거든요, 불닭 마요. 한 숟가락에 넣었죠. 싸늘하다. 200원. 오케이? 오케이. 예!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듬뿍. 이렇게 딱 하나 올려놓고, 오케이, 완성. 말아서, 또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치킨 랩입니다. 이거 드시죠, 형님. 이거까지. 아, 재료가 많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이거 남은 거 이번에 다 먹어야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세요. 그럴싸하죠, 여러분. 좋죠? 아이. 딱 좋아.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너무 두꺼워. 근데 맛있어요. 야채 아삭아삭 씹히면서 치킨 무의 상큼한 맛 올라오면서 불닭 마요네즈의 그 칼칼하면서 고소한 거 같이 올라오면서 그냥 손색 없는 치킨 랩인데요. 어때요 형? 맛있어. 매콤한 게 없었으면 좀 부족할 뻔했어요. 양념치킨을 써가지고 어차피 양념의 맛이 살짝 나요. 이건 진짜 종종 만들어 먹어도 되겠는데? 치킨만 먹었으면 부족했을 건데 탄수화물이 같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먹으면은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에는 살짝 그 상큼한 샐러드 소스 같은 거 같이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치킨무가 들어가서 그게 그렇게 생각이 많이 안 나. 아, 이쯤 돼서 다음 음식을 뭘 할지. 지난번 새끼새끼 영상에서 댓글이 좋아요가 제일 많았던 게 닭으로 닭곰탕, 삼계탕 그런 거를 해달라고. 이미 아까 삼계탕 재료 다 사놨지. 자, 두 번째 식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닭곰탕을 하기 위해서는 닭뼈들이 필요하고 곰탕으로 그냥 뼈를 확 우릴 거거든요. 프라이드 이 튀김옷을 다 벗겨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만 들었지 이걸 내가 실제로 해보리라고는. 닭 넣고 이거 기름물 한 번 더 빼고 얘도 튀김옷이 지금 꽤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런 거 다 벗겨줘야 돼. 이거 물에 불어가지고 잘 벗겨진다 이거는. 야, 근데 맛있으면 겁나 웃기겠다. 프라이드에 뼈가 많이 없어서 뼈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뼈국물을 우려야 되니까. 지저분해 보이지만 여러분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입에 닿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물에다가 올리고 자, 아까 샀던 2,000원짜리 삼계탕 재료 이렇게 팩을 이렇게 국물 우려낼 수 있게 약재들이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어요. 냄비가 좀 작은 거 같죠? 1시간 이상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냄새가 진짜 삼계탕 그 얼비슷한 냄새가 나요.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국물이 뽀해! 진짜 우러났어! 빛깔이 삼계탕에 비해서 살짝 누런 빛깔이 돌아요. 그 튀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육수 봐, 색깔 봐. 살이 많은 것만 집어넣을게요. 뼈는 우러냈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고. 곰탕입니다. 뭐 백숙의 그런 뽀얀 국물의 느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치킨 껍데기를 다 벗겨서 만든 거다 보니까 튀김옷 색깔도 살짝 우러나왔어요.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돼서 삼계탕 비슷한 맛이 날지. 나 깊어. 그 맛이 깊어요. 살짝 싱겁긴 해요. 아직 간을 안 해서 그런데 간이 약간은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게 아무래도 그 진짜로 염지된 닭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파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거 또 파 하려면 또 사다가 해야 되니까. 양념 소금 이걸로 소금 간을 하면 되지. 소금이 두 개가 들어있었다고요? 다 넣어야겠다. 아 이거 왜 맛있는 건데. 닭을 끓이면 또 기름이 나오니까 식용유 반, 닭기름 반 이렇게 해서 섞였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삼계탕보다 비린맛은 살짝 있어요. 근데 먹을만해요. 간 딱 좋아. 이거 하나 딱 넣으니까 간도 딱 좋아.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치킨을 먹을 때보다 닭고기가 한층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이거는 넣고 푹 끓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존맛탱. 와씨 여기다 라면 하나 넣고 딱 끓여먹으면 미칠 것 같은데요 이거? 밥을 넣어서 죽처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닭죽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얼마 남았죠 형? 100원. 아까 제가 형 식사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드렸고 100원이 남았으니까 그거랑 해서 어떻게 밥 한 공기만 딱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밥이 있어요. 아까만 주시면 돼요. 100원에 주시면 돼요. 아까 그거 하나 드렸으니까 솔직히 밖에 나가서 그런 치킨을 하나 사먹으려고 3,000원 써야 돼요. 그러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밥이 여기 딱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밥이라도 한 공기 얻어먹지. 살짝. 아, 김가루만 딱 떠 있어. 자, 이제 밥을 풀어가지고, 불려가지고, 여기다가 닭고기 찢어 넣습니다.
아니면 찬스 같은 거 한번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지인 찬스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다른 찬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인이 없어서 안 쓴 건 아니고? 아니요 저 지인 많습니다. 뭐 요남도 있고. 어? 치킨으로 만든 닭죽 완성입니다. 맛있어. 튀김 냄새가 살짝은 남아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소금 간 잘 돼있고 감칠맛 나고 그리고 약재들 향도 딱 올라오면서 튀김 냄새만 추가된 그냥 닭죽. 아 진짜 손색 없다 이거. 아, 어 진짜 괜찮습니다. 국날 이럴 때 막 치킨 시켜 먹는 집 있잖아요. 삼계탕 안 먹고 치킨을 시켜 먹으면 삼계탕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깊은 맛이 나지? 조미료도 안 넣는데? 오늘은 근데 제이 3끼가 아니고 이 정도면 제이 4끼 아니에요? 그치. 닭 곰탕이랑 죽은 다른 거니까. 오늘 이렇게 제이제이 새끼새끼를 하면서 치킨 남은 걸로도 얼마든지 화려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감개무량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이제이 새끼새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끼새끼가 뒤에가 이게 욕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 번의 끼니를 새로운 끼니로 요 약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욕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제이제이 새끼새끼 제이새끼 끝! <목소리도 이거 진짜 맛있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치킨이 닭죽 같지?